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20회 특집 가나요? 뭐 20회 정도로 특집할 수는 없죠. 한 100회쯤 되면 제가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면 좀 즐거운 축하 파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젠테이션 기법이라는 수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매 학기 오픈되는 강의고 또 여름 계절, 겨울 계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면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남들 앞에서 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무대에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보시면서 원래 이렇게 말도 잘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것이 아닌가라고 nope.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도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뭐 학교 다닐 때 발표하기가 싫어가지고 막 수업을 빠지기도 하고 정말 그 발표하는 순간 전날부터 잠이 안 오고 조마조마해서 또 발표하는 내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땀 뻘뻘 흘리면서 좀 긴장하고 당황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저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직에 오면서 정말 두렵고 때로는 하기 싫고 이런 강의들을 하나 둘씩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뭐 앞에 한 명이 있던 200명이 있던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심지어 아무도 없어도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강의도 하는 이제 그런 익숙함이 몸에 배어졌고요. 그래서 뭐 남들 앞에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신감도 가져라라는 말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함에 있어서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각자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디자인과 교수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리고자 이 강의를 마련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임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은 목적이 있겠지만 뭐 물건을 팔기 위한 것도 있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내용과 또 좋은 논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그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여부, 목적을 달성하는 여부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과목 1학기, 1학기, 2학기 모두 진행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1학기에도 있고요. 2학기에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있고요. 심지어 여름 계절 학기, 겨울 계절 학기도 있습니다. 1년에 4번이나 열려요. 이런 강의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1학기 만약에 놓치셨다면 2학기 또는 계절 학기를 이용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절 학기는 좀 추천하지를 않아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좀 찬찬히 들을 수 있는 정규 학기에 가능하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듣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최기영 씨 교수님 강의가 제일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혼자 찍어도 너무 떨려요. 떨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다면 팁 주세요.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틴이에요. 루틴. 루틴이 뭐냐면 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부분에 항상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말이 꼬이면 그 뒤가 다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첫 시작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데 첫 시작에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제가 항상 똑같이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학민 교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만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자. 한 가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과제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주제 두 가지를 내드렸죠. SNS 시대의 올바른 소통문화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세계는 왜 한국문화에 열광하는가 두 가지 주제를 내드렸는데요. 이 주제도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주제를 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제 뭔가 폭이 넓고 주제가 좀 쉬워 보일 때는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할 만한 주제를 일단은 피하자. 여러분들이 뭐 주제가 나오면 다 검색하시잖아요. 한두 번 만에 나오는 정보들은 누구나 다 본다라는 겁니다. 항상 더 깊이, 더 여러 군데, 더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주제 선정을 조금 더 독특하게 나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여기 다 써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주요 평가 포인트라고 그 공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주요 평가 포인트로 제가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만 잘하면 된다라는 건데 의외로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자료에 관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간결하고 명확하게 단어를 선정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리포트처럼 줄줄줄줄 쓴 파워포인트, 또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글씨만 있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내 페이지가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사진 한 장, 왼쪽에 한 10줄짜리 글,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은 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블랭크라든가 뭐 숫자나 기호를 크게 활용한다라든가 또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컬러, 너무 많은 컬러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색을 본인이 페이지에도 색깔 한번 세어보세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색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마음이 들 정도로 색을 간결하게 썼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평가 포인트에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사례와 통계 논리와 전략이 잘 준비가 되었는가. 논리와 전략 좀 어려우시면 잠시 적어두셔도 됩니다. 그보다 그 앞에 있는 사례와 통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했는가. 이 사례와 통계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자료, 통계 자료를 반드시 넣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리예요. 사례는 사진을 주로 이제 많이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데 항상 출처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또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이제 다운 받아서 가져오거나 우리가 뭐 긁어서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럴 때는 출처를 밝히는 이게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정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청중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들 자료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제 형식과 제출 기한을 잘 지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기본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다 포맷을 16대 9 사이즈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6대 4 뭐 다른 사이즈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도 굉장히 잘 지켜주셔야 되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포맷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7차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기한 외에도 제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절대로 기한 외에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몇 월 며칠 밤 11시 59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감 시간 임박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또 몰리다 보면 조금 커버가 걸려가지고 제출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리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질문들이 막 올라와요. 제발 받아주세요. 뭐 저 이랬습니다. 막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시고 그러는데 저도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미리미리 뭐 한두 시간이라도 또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만 먼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제는 발표하는 게 아닌데 블랭크 넣어도 되는데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할 기회는 없지만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발표를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 화면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블랭크라든가 뭐 한두 자의 숫자라든가 기호 같은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셔가지고 간결한 시각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항상 333 법칙 말씀드렸고 또 한 줄에 뭐 8자 자막 8자의 법칙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세 가지 단락에 세 가지 항목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기의 한 줄은 항상 8자를 넘지 않도록 해라. 대신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성에 있어서 제가 좀 좋은 점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333 법칙을 잘 지켰는가. 항상 세 가지 단락, 그 밑에 세 가지 항목, 대제목도 세 가지로, 중제목도 세 가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세 가지로 항상 그렇게 줄이는 버릇을 들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PPT가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번 학기 끝에서 졸업을 김영희 선생님 어떻게 아주 교수님 명강이 아유 제 칭찬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차마 못 읽겠습니다. 자, 사진과 여행 강의랑 책 핵심들이 연결되어 있어 좋습니다. 오, 좋은 부분이에요. 전 사실 모든 강의가 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진과 여행을 잘 들어놓으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빅아이디어 디자인이라든가 또 레이아웃 같은 강의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패키지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디자인도 프레젠테이션도 생활이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생활 속에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디자인도 프레젠테이션 심지어 여러분들의 다른 일까지도 다 좋아질 것이다. 평소의 관심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드리고 2주 후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